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심하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며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전국의 주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우리의 심신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곧게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시대임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뵐지 알지 못하나 늘 깨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이 경주에서 실격이 되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마귀는 복음을 회방하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깨고 또 이뤄진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를 조장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이종표가 되어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소망 없는 이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주 수양관 또 진입로 공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순적히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평택교회당 건축도 10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10월 전에 또 새 교회당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국민을 위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 교제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도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또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과 아픔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는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구역 연합집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열왕기상 3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계집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복잡하다.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것이요 아니라 죽은 것이 내 것이고 산 것이 내 것이라. 헷갈리죠.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비단 이 두 창녀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정말 당황스러운, 두려운,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너희들도 이 두 창기처럼 이런 너희들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게로 오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을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의 주제는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이제 가지고 첫 재판을 하는데 재판 내용이 뭐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것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의 첫 재판의 내용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찾아내는, 분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습니까? 그러죠? 뭐 제약회사에도 진짜 약이 있고 가짜 약이 있고 그러죠? 또 어때요? 뭐 의료 옷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 가짜가 있고 어디 그런 먹거리 입을거리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런 짝퉁들이 참 많았어요. 부잣집만 뭐 나이키 이런 거 신죠. 나이키 신으면 부잣집이고 우리 같은 보통집 아이들은 나이스 이런 걸 신었죠. 나이스. 오일장에 가면 나이키 이렇게 모양에 한 줄만 샥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나이스입니다. 뭐 그런 것들. 신앙에도 그런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도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가 있을 수 있고 어때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가짜의 모습도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도 진짜의 모습과 가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종교인이 섞여 있죠. 주님은 그것을 구분하길 원하셔요. 분별하길 원하셔요. 오늘날 수준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 판결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웃음거리죠. 세상에 판사라는 사람이 판결 내용이 자, 칼 가져와라.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눠줘라. 오늘날 이런 판결을 내렸다? 바로 적폐되는 겁니다. 바로 적폐되는 거예요. 막 이제 SNS에 그 판사의 모든 이력이 떠오르고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정신이냐? 그러고도 판사냐? 컨닝해서 판사 됐냐? 별의별 비방이 난무하게 되겠죠. 아마 오늘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냥 구별해내죠. 오늘날은 지식은 있어요. 그 유전자 검사에서 진짜 가짜를 판별을 하죠.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 보기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닐까. 어찌 보면 솔로몬 당시 시대 사람들은 우리만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우리보다 지식은 없지만 정말 삶이 풍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았음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닐까. 어떤 분이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아주 좋은 예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저와 유명한 화가와 그림 그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겐 각종 고급스러운 다양한 붓, 물감 그리고 도화지를 나에게 듬뿍 줬어요. 100여 가지 넘는 도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에게는 딱 하나, 연필 한 자루 그리고 도화지 한 장. 자, 누가 더 유리합니까?
일단 제가 더 유리하죠. 좋은 물감, 좋은 종이, 좋은 붓을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더 잘 그릴 가능성이,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그림을 그리면, 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감탄을 할 거예요. 그걸 지식과 지혜로 비유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여 가지 넘는 이 그림의 도구들,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요, 연필로, 도화지 한 장으로 그려낼 수 있는 예술적인 경험, 예술적인 감각과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당한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생각지도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참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우리 시대는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참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집사님이요, 남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없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부유하신데도 아주 그리스도인이라 검소하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 엄청나게 비싼 그 가방을. 근데 또 남편이 사줬는데 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꾀를 낸 것이, 뭔 꾀를 내냐면 남대문 시장 가서 똑같이 생긴 짝퉁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는 그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어떤 큰 행사를 갈 때는 진품을 들고 가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분명히 진품하고 짝퉁을 구분하기 좋게, 예? 다른 위치에다 갖다 놨는데 누가 이걸 옆으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잠을 못 잤대.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몰라가지고 둘 다 안 들고 다녔답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도요,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진짜와 가짜는 다른 게 반드시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요 달라요. 진짜는 진짜고요, 가짜는 가짜예요. 다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이 삶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창기와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돌아보는, 반성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16절에 직업을 굳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냥 두 계집 이래도 될 텐데 직업을 얘기하세요.
창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창기, 이 시대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천시역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취급을 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진짜 아이의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누구도 창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야, 너희들끼리 해결해,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창기니까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에 의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진실된 건 아니죠. 정의로운 것도 공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창기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도 더러운, 창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공자님을 찾아갔지만 답을 주지 못했고, 부처님을 찾아갔지만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해줬죠. 업보 때문에 그래. 조상 잘 섬기면 복 받아.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고 선을 쌓아라.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말이 아니라 답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결국 두 창기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참, 정말 솔로몬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창기인데 그 창기의 이야기를, 두 여인의 얘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주고 그리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또한 우리도 솔로몬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본다면, 자, 이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든다 한다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두 창기는 어때요? 아이가 바뀐 걸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커피 한잔 놓고 대화로 풀었을까요? 이보게, 내 아이가 자네 아이처럼 생겼구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네. 자세히 보게나, 죽은 아이가 자네 아이 아닌가? 보니까 산 아이가 내 아이처럼 생겼는데 당신 의견은 어떤가? 창기들이 영화에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머리채 잡고 내 아들 내놔. 아, 제가 여기서 육두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본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두 창기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누구도 도움 안 되고,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혹 살다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방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갈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진짜 엄마가 솔로몬 앞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가자! 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건 해결 안 된다. 가자!
솔로몬에게 가자. 가서 물어보자. 판결 받자. 아마 가짜 엄마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어때요? 큰 소리 치고 당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이 모습에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몇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첫째, 진짜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가짜는요 힘들수록 멀어져요. 힘들수록 기도에서 멀어지고, 힘들수록 말씀에서 멀어지고, 힘들수록 교제에서 멀어지고, 힘들수록 교회에서 멀어져요. 진짜와 가짜의 모습 차이점입니다. 자, 이 진짜 엄마는 가자! 솔로몬 왕 앞에 찾아왔죠. 진짜는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붙는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여기 본문 시를 꿰시고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보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뭐했어요? 실족할 뻔했다. 시편 기자도 실족할 뻔한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질 뻔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뻔했던 거예요. 왜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이러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왜 내 가족을 구원 안 시켜주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계속 연거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아셔.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참 잘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만났지만 한 가지 딱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거예요. 17절에. 17절에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깨닫기 전에 방황하고, 결국 깨닫기 전에 멀어지고, 결국 깨닫기 전에 포기하고, 결국 깨닫기 전에 좌절하고, 그래서 답을 못 얻는 것이죠. 73편의 기자는 실족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성소에 들어갔고, 결국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혹 이 가운데 그런 실족의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말씀과 교회에서 봉사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는 그러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요, 그걸 핑계 삼아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 교회가 이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 구역장이 이래, 임원이 이래, 그걸 핑계 삼아 멀어지는 거예요. 27절 가짜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실족의 위기가 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어떤 일은 멀어진다는 뜻이죠.
어떤 이는 주님을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멀어지고 떠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편 63편 8절을 보시죠. 63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제목을 보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어디에서 썼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쓴 거예요.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를 헤맸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닐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유대 광야를 헤맸잖아요. 10여 년 가까이. 그런데 그때 정말 어찌 보면은 다윗은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고 상처를 받았고 그러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엄청난 억울하고 어때요? 분통 터지는 상처를 받는 그 현실 속에서 8절 보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완벽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죠. 왜요? 다윗은 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가까이 돌아왔잖아요. 그 많은 오해와 상처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어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멀리 있으면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붙잡아 주죠.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는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한, 어떤 상처, 어떤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속상하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억울하기 때문에 교제 깊숙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가짜는요 버리고 돌아가요. 원망하고 떠나요. 누군가를 탓하고 핑계대고 멀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죠. 대만은 몇 번의 감옥을 갇혔을 때도 늘 곁에 있었던 충성된 일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 마지막 막판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조금만 견뎠으면 됐는데, 잘하다가 마지막에 에이! 더 이상은 나도 못 견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마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짜의 모습, 자, 내 안에는 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룻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젊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서 자 제가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룻은 끝까지 시험을 붙였지만 오르바는요 룻기 1장 14절에 그 시므에게 입을 맞추니라 떠났어요. 그리고 룻기 1장 14절 이후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든 말든 그 알 게 뭐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부활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야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도 멀찍이 쫓았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런데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180도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해요. 모든 제자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그 겁쟁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위기가 오면 탁 드러나요. 별 문제 없을 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던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확 흔들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못 살겠다. 싫다. 또 하나의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이뤄진 영혼을 보고도 차갑습니다. 그게 가짜예요. 진짜는 구원 못 받은 영혼을 보면 중심이 불타요. 열왕기상 3장을 돌아가 보시죠.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이게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불붙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짜는 아들을 향한 찢어질 듯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요. 쪼개라! 네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되게 말게 하라. 야, 마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말 속에서 이 마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차가움을 느껴요. 마귀가 느껴져요. 지구를 향한 내 가족을 보면서 마귀하고 어때요? 네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 구원 받든 말든 그런 말 아니에요? 살든 죽든 뭔 상관이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것이 네 것도 되게 말게 하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 그 뜻이에요. 진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불붙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길 수도 없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감출 수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감기 못 감춘대요. 감기 걸리면 티 나잖아요. 그러죠? 감기 못 감춰요. 또 구멍난 양말을 못 감춰요.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때요? 꼭 보면 엄지발가락이 꼭 구멍이 나요. 옛날 그 양말은 그 질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그냥 구멍 납니다. 요즘에야 구멍 나면 여러분 어때요? 혹시 기워 신는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는 다 기워서 신었습니다. 반지꼬리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구멍난 양말 이제 창피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복도를 다녀야 되니까. 그럼 어때요?
양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콱 물어요. 웃는 분은 다 해본 분이에요. 30대 이상은 뭔 말인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때? 이렇게 걷다 보면 이게 완전히 끼우뚱 끼우뚱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딱 펴져요. 그러면 또 나와. 구멍난 양말 못 감춘대요. 또 하나 감출 수 없는 게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감출 수 없어요. 뭔가 다르죠. 그렇게 시집 안 간다든 결혼 안 한다든 처녀총각이 어때요? 사랑에 탁 빠지면 분위기로 다 알아요. 뭔가 달라. 머리에 뭔가를 바르고 얼굴에 뭔가를 바르고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안 들고 다니던 손수건을 들고 다녀요. 그러죠? 옛날에 누가 손수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했죠, 그냥. 그런데 손수건을 챙겨놓은 거예요.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 사랑은 감출 수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공동 화장실을 썼어요.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다 썼어요. 비가 오는 날 가끔 그 화장실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황알이 묻고 거기에 널판지를 딱 대잖아요, 발판으로. 근데 비가 오면 이게 미끌미끌해요. 이게 이제 막 정신 안 차리면 미끌해서 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아 울어요. 동네 사람들 뛰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 보고 아이고 저 누구네 집 셋째 아들이네. 발만 동동 구르지 누구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엄마는요,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엄마는 뛰어들어가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진짜 엄마는 똥이 안 보여요. 진짜 엄마는 내 아들만 보여요.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그냥 뛰어들어가요. 왜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은 똥통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뛰어내려오셨어요. 왜요? 더러운 죄를 보신 게 아니라 불쌍한 나를 보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진짜는 달라요. 왜 우리가 주님만 경배합니까? 주님만 진짜거든요. 주님 이외에는 여러분 다 가짜예요. 혹 내 마음에도 주님과 같은 그런 불타는 사랑이 없다면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일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고도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내가 진짜인가? 호세아 11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불덩이가 튀어서 같이 망했던 두 도시거든요. 어찌 그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심판받도록 내가 너희들을 놓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찢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꿈틀거림이 없다면,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석해하는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짜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뤄진 영혼을 포기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놓고 아 괜찮아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 까짓까 한 마리 괜찮아 이런 분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열 드르카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진 영혼을 내가 놓겠느냐, 내가 그냥 두겠느냐. 진짜는 포기 못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 중국에 있었던 그 사건을 신문으로 읽는데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중국은요 그런 유괴되는 아이들이 매년 많답니다. 이 아이 데리고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분이 노점에서 과일 장사를 해요. 과일 팔고 있는데 물건 팔고 나서 보니까 4살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4살 잃어버린 겁니다. 24년을 그 충격 때문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아저씨는 직업을 택시기사로 한 거예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어요. 24년 동안을 4살짜리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20년 넘게 그리고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유전자 감식 결과 내 딸인 겁니다. 24살짜리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더 슬픈 것은 이 아저씨가 사는 곳에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20km면 어디입니까? 천안 정도 됩니까? 20km면? 예. 그 가까이 사는데 못 찾았고 20년 만에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버지가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인가요? 그 자식 잃어버린 부모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쭉 방영을 하는데 죄인이요. 평생 죄인.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안 잡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식 잃어버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등을 따뜻한 곳에 대냐고. 트럭에다가 자기 딸 사진을 크게 프랭카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운전대에서 자고 운전대에서 밥을 먹어요. 그 식은 밥. 죄인이어서. 그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진짜는 그렇습니다. 잃어진 영혼을 보면 불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나 위인들을 보면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나하고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겁니다. 1절 2절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뺨 맞아요. 뺨에 맞고 수갑에 채우고 그리고 7절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7절 끝부분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9절 내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내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맘을 먹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자기 민족들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동족을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하잖아요. 몇 년째 예? 누님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그 꼴로 사냐? 야, 너나 뭐 너나 잘 살아. 너 사는 꼴 좀 봐. 하나님 믿으면서 뭐 잘 된 거 뭐 있냐? 그런 말을 듣고 나올 때는 어때요? 내가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 안 딛는다. 그랬다가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설교 들으면 어때요? 또 불 붙잖아요. 또 가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가서 전도하고 또 욕먹고 조롱당하고 또 속상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전도 안 해. 나왔다가도 구원받은 죄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죄로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욕을 먹고. 진짜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여서. 그러나 가짜는요,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나는 봉사 안 해.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나 봉사 안 해.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마음에 꺼져가던 불이 다시 붙게 돼 있다니까요. 9절에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불쌍한 자기 동족을 보면 다시 불이 붙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내년에는 봉사 안 해. 그랬다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때요? 다시 불 붙는데 어떡할 거야? 그게 진짜예요. 진짜들의 속에 있는 이 불은 꺼트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불 붙는 마음 꺼트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꺼트릴 수 없다고. 성도를 뒤집어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꺼트릴 수 없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의 모습이 예레미야 6장 14절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6장 14절. 예레미야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것이 가짜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아 집사님은 천국 간다고, 율법을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성수하면 어려운 사람 돕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대충 대충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갔는데요, 아, 이 한의사가 진맥도 안 잡아. 검사도 않고 무조건 엎어놓고 아무데나 침 막 때려받고.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가짜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약을 지어줘요. 그런 병원 가시면 안 돼요. 환자의 증상을 다 듣고 진맥도 잡아보고 전에는 어떤 약 먹었는지 뭐 부작용은 없었는지 집안 내력은 어떤지 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그게 진짜죠. 그런데 대충 대충.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에 쉬운 번역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건성으로 고쳐주면서 괜찮아요. 배 아프다고 하니까 두 번 딱 비벼주고 괜찮다 괜찮다. 물론 엄마 손은 약손이긴 하지만은 예. 대충 대충 건성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과자는, 가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가짜입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14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게 선지자의 본연의 의무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졌어요. 그냥 기복신앙. 잘 믿으면, 잘 다니면, 잘 베풀면 그냥 복받는 식으로. 선택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니까 선택받은 것이고, 거듭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그냥 두루뭉실. 16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이, 죄송한데, 짓거리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뭘 보고 하느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랍지요? 주님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고 돌이킨 적이 없는데, 그 죄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교회 다니면 그게 믿는 겁니까? 세례 받으면 그게 잘 믿는 겁니까?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니는 거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죠. 능력이 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100%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착한 일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용서받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가짜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 없이, 회개 없는 구원, 그것이 가짜입니다. 에스겔 1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 에스겔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그 다음에 다 회를 칠해요. 뭐예요? 거룩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괜찮다, 괜찮다. 마음은 천리말리먼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유전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의 지적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게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괜찮아.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그런 거 안 만들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진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본문 돌아가 보시죠. 열왕기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이것이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듯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고쳐주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죄인을 보고 이뤄진 영혼을 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나를 통해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에서는 떡 일곱 개 그리고 생선 두 마리로. 4천명을 먹이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이뤄진 영혼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누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만들어내요. 진짜에게 있는 세 번째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죠. 나인성에 왔을 때 아들과 단둘이 사는 과부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예수님이 어때요? 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죽은 관에 손을 대는 거야. 여러분 원래 죽은 시체는 손 안 댑니다. 죽은 시체 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관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더 부정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주님이 만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관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요.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하여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너는 너, 나는 나.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같이 읽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 갚아 없다고 하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히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남편을 용서 못하고 형제자매를 용서 못하고 그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야 이 악한 종아. 여러분 도둑질하고 못된 짓에 악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타인을 돕지 않는다?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진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가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 감정이 더 커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훨씬 더 커요, 가짜들은. 그러나 진짜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더 커요. 주님의 명령이 더 커요. 진짜는 내 죄가 더 커요. 진짜는 은혜가 더 커요. 진짜는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34절 같이 읽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가짜들은요 다 피해갔어요. 제사장은 제사는 잘 지냈죠.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제사 잘 지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식, 거룩한 절차, 가운을 입고 어떤 주의를 어떤 예배 절차에 의해서 목소리를 거룩하게 흉내를 내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짜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이 가끔 있죠. 어떤 예배의식이 없다. 주기도문 안 한다. 사도신경 안 외운다. 무엇도 없다. 무엇도 없다. 참 안타까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형식은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있다면 인간이 세운 그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가짜들의 특성입니다. 레위인도 피했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사업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고아원에도 봉사도 하고 헌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죠. 불쌍히 여겨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진짜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내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살린다니까요. 포도주 쏟아부었잖아요. 기름 쏟아부었잖아요. 자기 일도 있고 갈 길이 바쁜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인도하고 또 거기서 돌봐뒀잖아요. 진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없고 레위인에게도 없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속에는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속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율법도 자세히 지켰을 거예요. 말씀도 많이 알았겠죠.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다 꿰고 있었겠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진짜는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이런 경험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강도 같은 마귀에게 죽도록 맞아서 자살을 하고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쁘다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진짜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해도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 그래요. 가짜는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집안 형편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안 해! 그 상황과 이유만 들이대고 안 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교제를 안 해요. 희생을 안 해요. 대접을 안 해요.
진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용서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용서 받을 만한 말을 하니까 이제는 용서해 줘도 되겠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시면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대가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체휼을 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운 한문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로 고친다면 동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하다. 이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단어죠. 동정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또 동정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이 동정하다의 의미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제 1처럼 여겨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꼭 거지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동정한다고 하면 내가 거지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동정하다는 원래 의미를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제1처럼 여겨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동정하다. 영어로 compassion이죠. compassion. compassion의 뜻이 내장이 움직이다. 정말 뜻이 참 필이 확 오죠. 마음이 울컥하다. 그러니까 이 속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그런 뜻이에요. compassion. 여러분, passion이라는 말이 열정도 있지만 고난, 순환도 있잖아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이 come이라는 게 with라는 뜻이에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참 재밌는 단어죠. 동정하다, compassion은 고난을, 고통을 같이 느끼다. 그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compassion. 또 열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타인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열정, passion. 그게 또 compassion, 동정이기도 해요. 고난을 같이 느끼는 마음, 상대방이 고난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열정.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의 마음이에요. 진짜는 compassion. 고난을 같이 느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5절.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진짜의 모습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며 신앙을 속이며 거짓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의 삶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 앞에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